오늘은 양리작용이 매우 우수한 담배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배풀은 여러 해살이로 온몸에는 잔털이 나 있으며 줄기는 곧게 서서 자랍니다. 전국의 들이나 산기슭에 흔하게 자생해 있고 긴 줄기의 꽃대 모양이 마치 담배파이브처럼 생겼습니다. 잎은 담뱃잎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옛날에 재배하던 담배가 매우 비쌀 때 쓰던 풀이라는 뜻에서 유래됩니다. 고려 때부터 호인효라고 표기되었고 그 뒤에 여의오줌과 연호오줌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담배풀 종류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야생 변이로 인해 그 특징과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지만 약효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어린 잎을 채취해 한번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에 버무려 먹기도 했지만 유독성 식물이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독성이 들어있고 약효는 위와 폐, 간경 및 대장경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락톤과 텔키네스, 리놀레산, 네페타락톤, 올레산, 스티그마스테롤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들은 중추신경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어 사지근육을 이완시켜 마취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뭉친담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뼈마디가 자주 저리고 아플 때, 뼈가 골절이 되고 관절이 쑤실 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가 비거나 인대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소염진통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헛배가 자꾸 불러오거나 신장과 콩팥이 안 좋아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자주 퉁퉁 붓는 증상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임상에서 급성신염에 걸린 31명 치료에서 29명의 수종이 3일 이내에 없어졌고 2명은 5-7일 내에 소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급성신염은 부종과 혈뇨, 단백뇨 등을 주증으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변검사에서 2-7일 내에 단백 및 요원주가 소실되고 적혈구와 백혈구가 감소가 되었으며 혈압은 4일 이내에 대부분이 낮아져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임상 증상 재발은 한 차례도 없었고 단지 3명만이 오줌 속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및 2명 요원주가 보였습니다. 이 법제 방법은 신선한 담배풀 100에서 150g을 깨끗이 씻은 다음 직지어서 소량의 홍당이나 소금을 조금 넣어 잘 저어서 배꼽에 붙이면 됩니다. 붙일 때 기름 종이를 덮어 약의 성분이 발산되지 않게 해야 하고 1일 1회씩 바꾸는 데는 4-7일을 1치료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치료기간 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휴식하며 싱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국소에 수포나 피부 홍종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풀 추출물은 갑상선 기능 정상화 작용에 약학조성물을 갖추고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하고 목에 혹이 만져지는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아미리인 갑상선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편도염과 후두염, 급성 간염 및 황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성 황달염과 전염성 간염 임상실험에서 10명을 치료하였는데 9명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1명은 호전이 되었습니다. 복용 후에 오줌량이 증가되며 자각 증상이 개선되었고 평균 복용 15.4일에 황달 지수가 7단위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11일 만에 피로감 내외가 소실이 되었고 19.4일이 되니 GPT 수치가 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한 간과 비의 압통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이 되었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법제 방법은 천명정 뿌리와 줄기 잎을 포함한 것 200g과 생강 2편, 물은 100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300ml가 될 때까지 달여서 오전과 오후 공복에 복용하면 되고 평균 20첩을 복용한 후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복용 기간 중에는 신껍과 매운껍, 고기의 지방분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며 구충과 기생충에 아주 뛰어난 살충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배풀 열매는 뱃속의 회충과 촌충, 십이지장충, 촌백충, 요충 등의 거의 모든 기생충들을 살충하는 구실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실험에서 촌백충과 요충 그리고 거머리를 죽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80%의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병으로 인한 남성 전립선염과 여성의 질염, 매독, 요도염에 붙여서 기생하는 원충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담배풀은 천명정이라고 해서 식물 전체를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하고 햇볕에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0g에 1리터 물에 달여서 1일 2-3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탁월한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용제로 쓸 때는 담배풀 전초를 생으로 직지어 환부에 붙이거나 물에 달여서 씻어주면 됩니다. 담배풀은 비위가 허하고 몸이 찬 사람, 만성 위장병을 앓는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 현기증과 속이 메스꺼움, 복통이 따르면 바로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끝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먼저 전문가 소견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